안녕하세요. 컴퓨터존입니다. 레노버 노트북을 사용하시는데요. 메모리와 그다음에 저장 장치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품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갔죠. 모델명을 미리 알려주셨거든요. 곧바로 후면 덮개를 열었고요. 지금 보시면 1테라짜리 백업용 하드 디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 방식의 SSD도 장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낸드 방식의 SSD가 용량이 작아요. 128기가밖에 안 돼가지고 그래픽 작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턱없이 모자라죠. 아무리 백업 디스크가 있다고 해도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4기가 정도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8기가를 추가를 했죠. 그리고 낸드 방식의 SSD도 이제 240기가로 두배 정도 커진 용량으로 교체를 했어요. 이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윈도우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제 부팅 순서를 바꿔주고요. 원래 사용하셨던 것처럼 윈도우 10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모든 하드웨어가 이제 좋아서요. 금방 설치는 끝낼 수가 있었어요. 랜카드는 자동으로 인식돼서 무선으로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가 있었고요. 드라이버가 대부분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사 홈페이지를 접속한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로 다 깔끔하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진행을 했고요. 정확한 모델명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미리 준비를 할수 있으니까요.